인기 그룹 엑소가 새 앨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모처럼 멤버 9명이 모두 함께하는 이른바 완전체 컴백이라는데요. 팬들과 가요계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엑소는 소속사 발표를 통해 다음 달 2일 정규 5집 앨범 Don't Mess Up My Tempo의 발매를 공식화했습니다. 엑소의 정규 앨범은 지난해 7월 선보인 4집 The War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한동안 중국 활동에 전념해온 멤버 레이도 합류해 중국어 음원과 뮤직비디오에 참여한다고 소속사는 밝혔습니다. 올해 엑소는 한국 가수 최초로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앞 분수쇼를 장식해 화제가 됐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에도 오르는 등 국제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무엇보다 엑소는 그간 발매한 정규 앨범 4장이 모두 100만 장 이상 팔린 만큼 국내 유일한 그룹으로 새 앨범으론 또 어떤 기록을 새로 쓸지 주목됩니다.